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입다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도 분명히 암몬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기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몬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왜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냐고 또 승리를 함께 누리지 못하며 시비를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지파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억지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 반박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말로써 그들을 세워주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때 입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희들을 불렀을 때 그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입다의 분노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길르앗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가는 요단강을 막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말하는 억양이 에브라임 사람이면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입니다. 지금 입다가 이러한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쩜 승리 이후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공고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입다를 공고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 에브라임과 므낫셋에서 도망친 녀석이라고 조롱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은 너희들은 도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주제란 말은
떠돌았던 생활을 했던 입다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입다의 깊은 상처를 드러낸 것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상처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긴 것보다 전쟁 이후 수많은 동족을 죽인 것, 그것이 더 나쁜 결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의 교만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입다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을 오히려 스스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송도되었으면 우리는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면 그곳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주목받는 것, 나를 알아주는 것은 교만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질투와 간욕을 베풀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4절과 7절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다가가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인간관계 문제도 다 여기서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공연한 시비를 걸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십시오. 이 하루도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맞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달리 성경에는 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입다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히 큰 용사라고 불리울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능력을 감정 표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가 감정 표출한 결과 동족 4만 2천 명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의 요소들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성령께서 다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성령께서 치유하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감정적 상처를 키우지 마시고 감사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본문 8절부터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사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들이 제외하는 기간 특별하게 이룬 일은 없습니다. 입산의 경우 아들 30명, 딸 30명 모두는 이방인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얻어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어 세워진 사사는 압돈입니다. 그의 경우 40명의 아들과 손자 30명으로 이들 모두가 나귀를 등에 태우는 것은 그만큼 부를 많이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롭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 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힘과 부를 통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삶에 소중한 길잡이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행여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내 안에 상처까지도 다스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을 거두어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